안녕하세요. 염팀장의 조명클라스입니다. 이번 영상 시리즈는 네토사의 콘솔 A200XP2에 대한 교육 영상입니다. 이 콘솔의 교육 영상은 총 3번에 나뉘어서 업로드 될 예정이고요. 1편에서는 콘솔의 재원 및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2편에서는 기본적인 사용 방법으로 조명 콘솔과 조명기를 연동하고 조명기를 조작하고 또 저장하는 방법과 씬을 수정하고 지우는 방법에 대해서, 3편에서는 콘솔의 기타 기능인 이펙터를 설정하는 방법과 조그 다이얼을 연동하는 방법, 콘솔을 잠금 설정하는 것과 초기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염팀장의 조명 클래스 네토사의 A200XP2 그 첫 영상으로 이 콘솔의 재원과 기본적인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드웨어입니다. 이 콘솔의 너비는 48.2cm, 깊이는 17.8cm, 앞단 높이는 4.4cm, 뒷단 높이는 7.6cm이며 콘솔 왼쪽 상단에 파워 버튼을 통해서 전원을 끄고 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콘솔의 필요 전력은 4W이고 100V에서 240V 사이의 전력을 공급해주면 정상적인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콘솔 오른쪽 뒷단에 DMX512 신호를 2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회로에 연결 가능한 신호는 2개이지만 단일 포트입니다. 이어서 소프트웨어입니다. 네토사의 A200XP2, 이 콘솔은 크게 조작부와 기능부 두 가지의 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작부에는 채널, 클리어, 쉐입 컨트롤, 컨트롤 에딧, 블랙아웃, 휠 이렇게 6개의 패널들이 있고요. 기능부에는 픽스처, 씬, 체이스 이렇게 3가지의 패널들이 있습니다. 그럼 조작부와 기능부의 각 패널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작부의 채널은 조명기의 각기 채널을 선택하는 버튼이고요. 콘솔 상단에 있는 16개의 채널을 누른 상태에서 우측 하단의 X휠을 시계방향으로 돌리면 선택한 채널의 값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클리어는 조작부에서 조정한 값이나 기능부에서 저장되어 있는 값을 일괄적으로 취소하는 버튼입니다. 쉐이프 앤 컨트롤은 콘솔에서 제공하는 이펙터 효과를 만들고 또한 그 값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쉐이프 컨트롤에는 스탑, 플레이, 스피드 앤 사이즈, 업셋과 디렉션 이렇게 네 가지의 버튼이 있는데요. 스탑 버튼은 이펙터를 멈추는 것, 그리고 플레이 버튼은 이펙터를 만들 때 사용하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스피드와 사이즈는 설정된 이펙터의 속도나 이펙터의 크기를 조정하는 버튼이고요. X휠이나 Y휠로 그 값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업셋과 디렉션 버튼은 선택한 이펙터의 조명기 그룹을 나누는 것과 이펙터의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X휠이나 Y휠로 값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에디트 창에는 Time, Delete, 마이너스, 왼쪽 화살표, 플러스, 오른쪽 화살표, 프로그램 이렇게 네 가지의 버튼이 있는데요. 타임은 체이서의 스텝과 스텝 사이의 전환 속도를 조정하는 것이고요. 타임을 누른 상태에서 X휠을 조정하면 LCD 화면의 수치가 변하면서 그에 따라 속도도 변하게 됩니다. 또한 이 버튼은 저장된 값을 지우는 딜리트 버튼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왼쪽 화살표와 오른쪽 화살표 버튼을 통해서 체이서의 출력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플러스와 마이너스 버튼은 체이서를 만들 때나 수정할 때 스텝을 이동하는 버튼입니다. 프로그램은 저장할 때 사용하는 버튼입니다. 블랙아웃은 모든 명령을 취소하고 조명기를 초기 상태로 돌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원 상태로 복귀합니다. 휠은 콘솔의 명령값들을 조정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무빙 조명기의 경우 팬이나 틸트 채널을 X휠과 Y휠에 할당하여 더 미세하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기능부 패널입니다. 픽스처 그룹인데요.
픽스처는 1번부터 11번까지 총 11개의 조명기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제하려는 조명기가 176채널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씬입니다. 조작부에서 조정한 값이 저장되는 버튼으로 1에서 11, 총 11개의 값만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저장 방식은 픽스처 모드로 저장됩니다. 이 저장 방식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영상을 보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체이서입니다. 여러 씬들을 무한반복시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데요. 체이서 A의 1에서부터 11, 체이서 B의 1에서부터 11, 총 22가지의 체이서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